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종합상사에서 시작해 외식업 유통 등에 거쳐 현재 제과학회 CEO로 활동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리온그룹 허인철 부회장인데요. 허 부회장이 지난달 서울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펼쳤습니다. 셀러리맨으로 시작해 CEO 자리까지 오르게 된 과정과 자신의 겪었던 기업 인수합병과 성장 등 그가 진두지휘한 굵직한 경영활동과 그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요. 정영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허 부회장이 신세계그룹에 몸담았던 시절에 한국 월마트 인수 등의 굵직한 경영활동에 진두지휘했었는데 이번 강연에서도 이제 그의 경영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고요. 네, 허 부회장은 신세계그룹에서 17년, 그리고 오리온그룹에서 4년간 있으면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허 부회장이 직접 맡았던 그 월마트 인수 과정, 그 과정에서 깨달은 기업의 그 도덕적인 문화의 필요성, 또 오리온그룹으로 옮긴 후 기업 개선 활동 등 그 이런 내용들을 몰입감 있게 전달해 그 강연을 들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 2006년도에 우리나라 유통업계 할인점에 큰 사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할인점 시장이 이마트가 근소하게 1등을 달리고 있었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이마트를 추격하는 세 회사 간의 차이가 그리 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월마트와 까르푸라는 전 세계 1, 2위 유통업체가 한국에서 할인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까르푸라는 회사가 처음 이제 한국에서는 비전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사업을 정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장에 내놓으면서 공개 비딩을 붙였습니다. 이 까르푸를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 가지고 신세계나 롯데나 홈플러스나 이 할인점 업계의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까르푸가 그 시장의 상황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이 제가 평가해본 까르푸의 기업 가치는 1조 3천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까르푸가 골드만삭스를 이 에이전트로 내세워가지고 어드바이저로 내세워서 2조 이상 돼야 팔겠다, 2조는 받아야 되겠다는 소문을 시중에 흘립니다. 2조를 주고 사면은 이거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때 이제 이 M&A를 담당하는 상무 때였습니다. 그래서 까르푸 1차 비딩 날짜가 돌아왔습니다. 고민하다가 아침에 구학수 대표 방에 가가지고 1조 3,500억 쓰겠습니다. 포기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1조 3,500억을 써서 넣었어요. 5시에 마감이 되고 까르푸에 임원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세계가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캔디딧인데 다른 조건 다 좋다. 단 가격을 조금만 더 쓸 수 없겠느냐. 제가 NO 했습니다. 이 까르푸를 포기하면은 우리가 이게 롯데나 홈플러스에 가면은 우리가 2등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 애써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월마트에 연락을 했습니다. 월마트의 브랫 비길이라는 그 수석 부사장을 언제 한번 만나고 명함을 교환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까르푸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려 한다. 월마트 너는 생각 없느냐? 생각 있으면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회신이 와가지고 아 자기도 팔 의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하니까 제가 금액을 제시해달라고 그 다음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금액은 신세계에서 제시를 하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뭐 월마트 16개 매장에 대해 가지고 토지 가격, 장부 가격 조사를 다 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8,500억이 나왔습니다. 예, 실무진들 저보고 그럽니다. 상무님, 이거 1조는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다. 뭐 모자라면 자기들이 대달 하겠지. 8,000억에서 8,500억 레인지를 주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8,000억에서 8,500억 사이면 하겠다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은 그만하면 됐다. 만나자 이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까르푸 딜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까르푸가 어디로 가든 우리 월마트를 잡으면 최소한도 1등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월마트 쪽으로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까르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 월마트에 만단자 그래가지고 이 원래 M&A는 이 당사자국이 아닌 제3국에서 하는 게 협상을 한 게 관례입니다. 만날 때가 동경 아니면 하와이밖에 없는데 동경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제가 이마 저 월마트에 오픈한 지 열흘 만에 동경에서 모 호텔에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쪽에 월마트의 부사장급하고 부사장급이 나오고 제가 이제 협상 대표로 갔는데 제가 앉자마자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그 까르푸처럼 시장에 공개 시장에서 공개 비딩을 하면은 내가 볼 때는 1조 5천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낮은 가격에 우리하고 프라이빗 딜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자기들을 한국에서 실패했다. 실패한 했고 앞으로도 1등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철수하기를 결정을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줄 만한 회사가 신세계밖에 없더라.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 자기들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같이 일했던 종업원들, 종업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해달라. 저는 그건 상식적인 겁니다. 회사를 인수하면 종업원들 다 고용 승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why not 했어요. 들어주겠다. 두 번째, 자기들이 유통업을 한국에서 영위하면서 이 제조업체들하고의 협력업체들하고의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납품을 받아왔는데 이 협력업체들을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계속 거래를 해달라. 그거는 당연히 법인을 승계하면 법적 계약이 전부 승계되기 때문에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덧붙이는 게 우수한 협력회사는 계속 거래하면서 키워달라. 그거 왜 우리한테 도움되는 일인데 하겠다 이랬습니다. 세 번째, 월마트의 명예를 존중해달라. 무슨 뜻이냐? 하니까 자기들 매장에 월마트 이 상표가 많이 붙어있다. 간판도 있고 월마트 PB 상품에 월마트 라벨이 많이 붙어있는데 깨끗이 소각해달라. 그게 쓰레기장이나 땅에 뒹구는 거는 못 봐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듣자마자 다 오케이 했어요. 2박 3일 동안 협상 끝나고 이 금액은 8,250억으로 사인하고 하네다 공항에서 구학수 대표한테 전화했습니다. 끝났습니다. 8,250억에 다 마무리했고 이상 없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 신세계는 그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할인점 업계의 독보적인 1위를 계속할 수 있었고 그 1위의 힘을 영향으로 받아 가지고 계속 사세를 확장을 해 나갔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까르푸와 월마트의 차이입니다. 까르푸는 주인이 이 프랑스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하면 잘 아시겠지만은 물론 뭐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유대인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처음이고 돈 위에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유수한 기업들이 아마 10대 그룹 안에 7개, 8개 회사는 전부 유대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회사 겁니다. 그 유대인 중에서도 프랑스계 유대인이 제일 돈을 많이 밝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실패한 사업을 접고 나가면서 오직 돈만 생각했어요. 종업원들 퇴직은 모르겠다. 협력업체는 모르겠다. 그건 뭐 다음에 알아서 할 일이지 돈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까르푸가 한국에 1조 3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2조 3천억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1조를 벌어 나갔습니다. 돈 들어올 때는 IMF 때 높은 환율이 들어와가지고 가져 나갈 때는 낮은 환율이 가져갔습니다. 환차익만 1조를 봤어요. 실패한 사업을 접으면서 거의 2조의 이익을 챙겨 나갔습니다. 월마트는 8천 원금을 챙기고 나가면서 환차익 한 돈천억 정도 봤으니까 그 정도에 가져갔는데 월마트는 매각 대금에 연연하지 않고 종업원과 그리고 협력회사를 먼저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명예를 챙겼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이 딜로 인해 가지고 까르푸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하지만은 까르푸는 월마트를 영원히 이기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경영자 중에 한 분이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터입니다.
세몰튼 이분은요, 이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근검과 전략, 합리주의가 몸에 배어 있는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도덕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파트너들과 다 이익을 나눕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그 미국에서도 이 세몰튼 살아계실 때까지는 굉장히 도덕적인 회사였습니다. 즉 그 문화가 아주 윤리적인 기반에 두고 있는 회사였던 거죠. 그렇지만 까르푸는 도만합니다. 지금 현재 월마트는 한 3년이 지나고 왔습니까? 여전히 세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굳히고 있습니다. 까르푸는요,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중국 사업 실패하고 해외 사업들이 계속 실패를 하게 됩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알디나 리틀 같은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에 밀려가지고 이익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일시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잘하는 게 아니다. 기업은 영속적이고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려면 도덕적인 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불필요한 비용을 다 줄여가지고 가격 동결하고 양 늘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초코파이를 10g 늘렸습니다. 포카칩, 생육칩 다 정량했었습니다. 초코칩, 쿠키 이런 거 다 정량을 다 했어요. 근데요, 제조업체는 생산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은 제조원가의 고정비가 분산이 돼가지고 수익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익률이. 근데 사람들은 단순히 양을 늘리거나 가격을 내리면 이익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일시적으로 매출이 늘고 이익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2년 후, 3년 후에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매출이 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감소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리온은 과거 4년 동안 가격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품의 양만 늘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국 오리온의 그 영업이익률이 5%였습니다. 올해 오리온 한국의 실적이 매출이 6% 신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이 50% 신장, 작년에 비해서 50% 신장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요,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이익률이 올라가는지를. 그 처음 2년 동안은 오리온에서 임원들이나 직원들하고 이제 본인도 저를 알아야 되고 저도 좀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은 지금은 임직원들이 제 뜻을 잘 이해를 하고 많이 따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오리온은 오자마자 했던 게 막 그런 부분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이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 3년 연속 오리온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급여가 3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이제 직원들 급여부터 올렸습니다. 기업이 이익이 나고 있는데 급여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경영하는 사람의 책임이지 직원들의 무슨 책임이 있느냐. 해마다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직원들의 급여를 동결시킨다는 것은 직원들의 라이프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라는 거다. 그래서 직원들의 급여를 올리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R&D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에게 연봉의 20%에 해당하는 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온 연구소의 급여 수준을 대폭 올렸습니다. 식품회사나 제과회사의 경쟁력의 원천은 저는 연구소에 있다고 봅니다.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해줘야,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해줘야 회사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한테 약속했습니다. 이익의 일부를 떼가지고 프로핏 시어링을 하자고. 작년보다 이익이 늘어나면은 그 이익 중에서 일정 포인트를 떼가지고 사장부터 밑에 전 직원까지 나누겠다. 작년에도 한국에 있는 오리온 직원들이
그 약 연봉의 15%의 성과급을 PS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뭐 20% 가까운 성과급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직원들이 사기가 올라가면은 모든 게 선순환 구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온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올해 한국 오리온이 6%의 매출 신장과 50%의 영업이익 신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 종업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전 회사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비용들을 다 줄여가지고 제품의 퀄리티와 양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은 유통업계의 어떤 저 전략의 강요에 의해가지고 원 플러스 원 행사나 과도한 할인 행사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은 제품을 만들면은 일정한 가격으로 일관성 있게 꾸준히 공급하는 게 기업의 미션입니다. 유통업체에서 원 플러스 원 해라 그럽니다. 유통업체에서 30% 깎아서 팔아라 그럽니다. 그걸 따르다 보면은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이처럼 허 부회장은 이러한 경영 활동과 함께 또 기업 윤리,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재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네, 허 부회장은 기업 윤리는 개인 윤리와 구별되어야 한다며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하고 이를 재투자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 재벌에 대해서도 말했었는데요. 그 재벌과 기업은 구별되어야 한다며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기업의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까르푸와 월마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까르푸는 이제 얼마 안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기업 윤리 그러면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해서 사회 환원시키고 기부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돕고 이게 기업이 윤리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 개인이 윤리적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착하고 그리고 남한테 해 안 끼치고 법 잘 지키고 그러면 상당히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평을 합니다. 근데 기업은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진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윤리와 개인의 윤리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윤리는, 기업은 저는 네 가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가 경제적 책임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야 됩니다. 해마다 이익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기업의 경영자는 저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이 적자를 내서 도산에 빠뜨리게 하는 경영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망하면은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그 가족들에게까지 경제적인 피해가 가게 되는 거죠. 기업은 반드시 이익을 내야 됩니다. 그게 1차적인 경제적 책임이고 두 번째는 이윤을 추구하는 그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이 법에 맞아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도덕적 정서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윤리는 법과 도덕을 지키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게 저는 기업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을 추구하고 나서 이 이윤은 이제 거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불이익 기금이나 내는 거는 아주 소액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업의 이익을 갖다가 사회에 환원시키라고 합니다. 기업은 법이 주어진 대로의 세금을 공정하게 정부에 납부하고 나면은, 저는 이 기업이 외부로의 돈으로서 기여하는 거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창출된 이익은 재투자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되고 그 재투자로 인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과 기업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재벌은 재벌이고 기업은 기업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재벌은 개인이고 기업은 법인입니다. 우리가 빨리 이 개념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나쁜 재벌 많습니다.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사익 편취하고 일감 몰아주기 해가지고 자기 부를 챙기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응징해야죠. 그렇지만은 기업은 응징하면 안 됩니다.
기업은 활보는 기업 활동을 하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자꾸 만들게 해줘야 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일한 집단이 기업입니다. 전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이 재벌과 기업을 혼돈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실력 있는 분이셨고 용기 있는 분이셨고 열정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기업은 2세가 하고 있고 어떤 기업은 3세가 하고 있고 어떤 기업은 4세로 내려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우리나라 재벌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없어집니다. 왜냐? 상속세를 낼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큰 대기업들의 우리 대주주들의 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자, 그러면은 그 기업들의 재벌이 없어지면 그 기업들 누가 경영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과제입니다. 제가 어려운 와가지고 최근에 홀딩스 지주회사 체제로 바꿨습니다. 시중에서는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나 지분율 높여주려 했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기업의 지배구조는요,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기업은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 없는 회사는 뭐, 이 약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업은 강한 오너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인과 대주주와 전문 경영인 간의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위를 보면요, 제가 재벌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기업들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전문 경영인들을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벌과 기업은 다르다. 재벌은 없어지지만 기업은 계속 남아야 되고 계속 발전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리 커야 될 겁니다. 제가 79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1학년 때 경제학 원론을 들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당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는 그게 필요했던 시기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갔다 오신 교수님들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짓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창업주들이 다 하던 때였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시대에 안 맞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이제 기업들이 해야 될 때입니다. 네, 현직 CEO가 생각하는 기업의 역할과 윤리, 또 재벌의 미래 등 우리 기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영숙 기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